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됩니다.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에서 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적용했으나 입주가 3년에서 길면 11년까지 늦어지면서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해 폐지된 제도입니다. 문재인 정부에서 사전 청약 제도를 재도입했지만 본 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희망 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 정부에선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.